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즉흥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예전에도 간단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적이란 글자, 그리고 칙, 이것이 또 적으로 읽힐 때도 있죠. 이두 글자를 좀 차이를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서 즉흥이란 낱말과 그리고 이두 개의 글자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즉흥이라 할 때는 즉은 곧, 곧 즉시 그런 얘기죠. 그리고 흥은 일흥, 일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곧 즉은 왼쪽에 고소할 겁이다. 이것은 밥그릇의 모양이다. 밥그릇에 이렇게 밥을 수북이 쌓아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부절은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다. 사람이 밥상 앞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곧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란 뜻이 있고 또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일흥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글자는 재미있습니다. 윗부분이 사실은 까치길 국이다. 두 손을 얘기합니다. 아랫부분도 두 손을 얘기한다. 네 개의 손이다. 네 개의 손으로 무엇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일어난다. 막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즉흥이라는 것은 곧 일어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국어 사전을 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감흥이다. 흥. 여기에서 흥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흥이 있다. 흥취, 흥. 그렇죠? 막 그때 쓰는 것도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감흥을 얘기한다. 또는 그런 기분이다. 즉흥쇼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 보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흥취다. 감흥이나 흥취다. 그렇죠? 우리들은 즉흥으로 시조짓기 내기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흥이란 글자를 보면 국어 사진에 보니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 그것이 흥이다. 그렇죠? 흥이 난다. 또 흥을 돋운다. 또 흥을 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흥이란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들이 많습니다만 일으킨다, 또 일어난다, 그래서 승하다, 흥겹다, 기뻐한다, 그렇죠? 뭔가 흥겹고 기뻐하면 일어나서 춤을 추든지 뭘 하겠죠? 일어난다와 흥겹다, 그리고 흥이다, 흥취다, 또 흥미가 있다, 취미를 얘기한다, 뭘 느끼다, 유행한다, 이러한 것이 흥이란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흥이 쓰는 뭐 낱말은 많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를까? 다르다면 사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흥이다. 부흥. 경제 부흥이다. 그렇죠? 부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일어난다. 부흥된다. 신흥. 새롭게 일어난다. 여흥. 어떻게 말하자면 여가 즐기는 것을 얘기한다. 유흥이다. 놀 유자다. 그렇죠? 중흥이다. 중간에 다시 일어난다. 민족 중흥이다. 한 민족이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좀 침체되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 중간에 다시 일어난 것이 중흥이다. 즉흥이다. 그렇죠. 오늘 나오는 낱말이죠. 진흥이다. 진은 떨친다. 네, 진흥. 뭔가, 진흥회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무엇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떨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흥망이다. 흥하고 망하는. 흥분이다. 그렇죠. 흥이 나서 뭔가 떨칠. 떨칠 분자다. 그렇죠? 흥분한다. 흥미다. 네. 흥미가 진진하다. 네, 그렇죠? 흥행이다. 흥행이다. 또 흥신소다. 흥망성쇠다. 흥함과 망함과 승함과 쇠퇴함을 얘기한다. 흥진비례다. 흥이 다하면. 그렇죠? 슬픔이 온다.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함흥차사다. 그렇죠? 뭔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감감무소식인 것을 함흥차사란다. 그래서 이 흥자가 뜻도 좋죠. 그래서 지명에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곧적자. 곧적자는 밥상 앞에 나아가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곧 이제 밥을 먹는다. 곧 이제 그리고 나아간다. 막 가깝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막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국어사전에 적을 찾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힘은 적오름이었다. 힘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옳은 것이었다. 또 약함은 적죄였다. 약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뜻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말하자면 적. 그렇죠? 우리가 문장 속에 많이 씁니다. 말을 하다가 좀더 잘하면 어둠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하고 적. 다시 말하면
빛과 공간을 인식하게 된 데서는 두려웁니다.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만 바꾸어 말하자면 또 자세히 말하자면 할 때 즉 우리가 이런 즉을 많이 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즉 쓴 다음에 콤마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즉 할 때 콤마를 붙이느냐 하는 것은 쉼표를 사는 것은 글쓴이의 선택사항이다.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적이 들어간 낱말도 상당히 많죠. 적은 즉각, 즉시, 곧, 그렇죠. 즉답, 그 자리에서 답을 한다. 즉답, 즉결 처분이다. 즉결, 즉사, 바로 죽는다. 즉석, 그 자리, 즉시, 곧바로, 즉위에, 위는 자리를 뜻합니다. 어떤 자리에 나아간다. 왕이 즉위를 한다. 그렇죠. 이때는 나아간다. 그런 뜻이다. 즉효, 곧바로 효과를 보는 것. 즉흥이다. 오늘 나오는 말이죠. 즉흥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렇게 곡을 만든다. 즉흥적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또 공적시색이다. 색적시공이다 할 때 공이라는 것은 곧 색이다. 색이라는 것은 곧 공과 같다. 이런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 글자와 관련해서 일촉즉발 한번 건드리면 촉이라는 것은 접촉한다는 것이죠. 한번 건드리면 곧바로 이렇게 터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되는 이 적자와 이 글자. 네. 이것은 곧 적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칙칙이다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곧 적이란 그런, 말하자면 훈과 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 수가 많다. 그걸 어떻게 좀 안 헷갈릴 수 있느냐는 것이 또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받을 척이라는 그런 어떤 후음으로도 쓰인다. 척이라는 것으로는 거의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척천무후다. 그렇죠? 무척천 할 때 그때는 이것을 척이라고 읽는다. 그 이외에는 대체로 칙이라고 읽고 가끔씩 곧적으로 읽을 때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칙칙으로 읽을 때는 규칙이다, 법칙이다, 원칙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낱말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곧적으로 읽힐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그 바로 직전에 한 얘기가 있죠. 병사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했다. 이때 이것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쓰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일반적으로 위의 것이 맞다. 이 법칙 칙자를 써서 곧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적, 이것이 곧적이죠. 이것은 아니다.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 비슷하다. 그런데 왜 위가 맞고 아래가 아니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글자, 적과 척, 적과 칙, 그리고 또는 적과 적이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곧적자와 법칙 칙, 또 곧적. 이것이 곧적으로 쓰일 경우에 법칙 측으로 쓰인다든지 본받을 측으로 쓰이는 것은 대체로 확실히 구분됩니다만은 이 적으로 할 경우에는 의미가 어떠냐는 것이죠. 어느 분이 강의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첫째, 이 곧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간격이 굉장히 짧다. 바로 당장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 즉시, 즉사, 즉효, 당장 바로라는 뜻이다. 그렇죠? 일촉즉발, 한번 건드리면 곧, 당장, 바로 터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의미적으로 간격이 어떤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란 뜻이다. 거의 머무었다. 그것은 거의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퀄이다. 이퀄. 예, 예를 들어서 색적 시공할 때, 네, 색이란 것은 공과 말하자면 거의 같다.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생즉사, 사즉생이다. 여기에서는 산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생이꼬르 사다. 생이꼬르 사. 사이꼬르 생이다.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나오는 곧적자로 쓴다. 그런데 이것이 법칙칙이 곧적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첫째, 인과적 관계에 있다. 이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특히 중국어라든지 한문 세계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아주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범주에서 생각을 한다 보면 인과적 관계이다. 타면 이런 얘기예요.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렇죠? 그리고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구차하게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면 인과적 관계가 있다. 또 두 번째, 필연적 관계다. 필연적 관계는 이 법칙과 상당히 관계되죠. 그런 낱말들을 만들 때 이것이 들어간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규칙,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범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다. 자, 앞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죠. 이것은 다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 하면, 그러므로 이 칙자를 써서 적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러한 규칙, 칙자를 써서 곧 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적자, 곧적자를 쓰게 되면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동의어다, 이꼬르다, 그렇죠? 이꼬르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러한 뜻이 안 되고 다른 뜻이 됩니다. 필사, 꼭 죽는 것, 필사지요. 꼭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꼭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필생, 꼭 사는 것, 필생, 그렇죠? 그것은 이꼬르 사다. 꼭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꼬르 관계가 아니다. 꼭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그렇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면이라는 그런 의미와 이꼬르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아래로 쓰게 되면 위의 뜻과는 의미가 사실은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왜이 글자를 써서 이렇게 좀 오해해서, 다시 말하면 잘못 사용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보면, 불교 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꼴이다, 동의어다, 그렇죠? 생이란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또 죽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기 힘든 얘기죠. 불교의 가르침에 보면 부단한 수행에서, 아주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된다면 생과 사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생과 사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는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온다. 그때는 생즉사, 사즉생이다. 사는 것이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 사는 것이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에도 이렇게 글자를 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좀 오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즉흥, 즉흥. 곧즉자는 신자체와 간체자가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뀐다, 그렇죠? 네. 일흥, 일어난다는 흥은 간체자에서 윗부분, 그렇죠? 윗부분은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이 글자가 다른 모양이다. 네, 오늘 즉흥적이다 할때 이런 글자를 쓴다. 그리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할 때는 이 적자를 쓴다. 그렇지만 생즉사, 사즉생, 그렇죠? 이때는 이 곧적자를 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